언젠간 슈퍼개미! 가지고 할 건 없더라고. 뭐 할 게 없어. 좋아. 이번에 내가 셀 것 같더라. 빠져봐야 2200인데 안 빠질 걸로 본 게 미국이 장이 좋아. 미국 주식들은 끝도 없어. 미국 주식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올라. 아, 내일도 오르겠지? 진짜 내일 또 올라. 배당 팍팍 주고. 어저께 스타벅스 배당 주는데 배당 아주 쏠쏠하더라고. 그걸로 또 주식 사고. 아이 개꿀이야. 우리나라는 미국이 잠깐 우한폐렴 때문에 좀 주춤했어. 우한폐렴 주춤했다가 예탁금이 52조 때 확 늘어나고 신용은 조금 줄었더라고. 이게 좋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할 때 예전에 막 폭락론자, 부동산 폭락론자 우선은 답정 너야. 너는 이제 폭락해야 돼. 주택 너는 우선은 폭락해야 된다는 거 이제 딱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만 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부채가 높다는지 경기가 안 좋다는 등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 장사가 안 난다는 내가 월급이 깎였다는 등 알바를 요새 안 본 그냥 뭐 수도 없잖아. 대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 그런 거를 막 찾아가지고 낑거노. 이 사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볼 때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가장 큰 요인이 뭔가. 가장 이 주가가 오르는데 떨어지는데 집값이 오르는데 떨어지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 사람 눈에는 이제 집 앞 편의점에 알바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큰 요인인 거야. 집 가격에 그냥 아무거나 막 다 낀 거 넣어. 의미가 없는 거야. 우선 돈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이 딱 잘 버텨주잖아. 딱 보니까는 안 빠지겠더라고. 그래서 장이 쎄. 돈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고점에서 좀 정리했잖아. 정리했는데 쭉 떨어졌어. 우리 딱 이게 딱 지금 딱 머리 틀었단 말이야. 정석으로는 여기서 따라 붙는 게 맞아. 오늘 좀 샀어. 어제 오늘 아침에 좀 샀어. 무슨데 좀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샀어. 안 가. 내 것만 안 가. 너무 고루한 걸 골라서 조금 올라. 확실히 핫한 것들이 움직여. 또 더군다나 지금 오늘 갈 수 있는 큰 요인이 있었지. 뭐냐, 벌써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한 2주 뒤면은 공매도 종료가 이제 딱 앞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공매도 종료하면 그게 실제로 공매도 종료 때문에 장이 이렇게 올랐든 안 올랐든 그건 상관없어. 우려가 된단 말이야. 이 주식시장은 이게 센티야, 센티. 어? 딱 감성적인 게 제일 중요해. 그런 게 앞에 있는 게 딱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은 매수가 좀 주춤주춤 돼. 그러다가 오히려 그게 딱 공매도 금지가 폐지되고 이제 뭐 한 약간 조정받잖아? 그럼 그제서야 들어가. 악재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알겠지? 뉴스에 팔아라가 사실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아 그거였지. 이거 연장 안 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알아. 우선 팔고 이제 관망을 좀 하는 거야. 근데 거의 이거는 99% 연장? 연장으로. 그리고 이제 안도하는 거야. 안도해가지고 또 쑥 들어오는 거. 더구나 조정 또 받았어. 어? 지금 그때 우리 막 판 것들 있잖아. 여기서 뭐 팔았는지 알잖아. 좀 조정 받았어. 딱 머리 틀어. 이 여기다! 지금이야! 하면서 들어가는. 이번 공매도 이거 혹시 이거 연장 금지하고 이런 것들 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우리 또 한국 주식투자연합회 대표님이 또 힘써주시고 회원분들하고 우리가 또 우르르 모여가지고 나는 사실 별로 한 거 없어. 그냥 이제 그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약간 숟가락만 살짝 얹어서 홍보 조금 한 건데 이런 분들이 이 진짜 독립하는 운동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거 제 앞에서 봉투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신문 광고도 내고 공매도의 폐해 공매도 이제 불합리함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도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구나를 문제 인식을 하잖아. 그전에 이거 몰랐던 거야. 그 우리는 정부에 그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알 것 같잖아. 몰라. 관심도 없어. 그걸 알려야 돼. 지금 우리 얼마나 이제 소액주주들이 힘들고 피해 많이 보는지 얼마나 피토했는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또 한국 주식투자연합회가 해낸 것 같다. 아직 된 건 아니 아니 완벽히 이제 발표는 이제 9월 초나
8월 말 중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이러고 이제 통수 맞아. 아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객관적으로 되면 이 정도는 된다 생각하고 지르는 거야. 조금 어제 오늘은 이제 딱 눈치 봐서 질러야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낄끼 빠빠. 낄끼 빠빠를 잘해야 돼. 이거는 되지도 않는데 이게 딱 상승장이 올 때는 상승이 막 몇 년간 이렇게 쫙 와. 하락장일 때 있잖아. 하락장이 안 되들 때는 뭘 해도 안 돼. 아무리 그 좋은 회사를 해도 안 돼. 그럴 때는 용서받지 안 돼. 그럴 때는 쉬는 게 일이야. 근데 좀 쉬었다. 짧게 쉬었잖아. 짧게. 짧게 쉬었는데 분위기 봤더니 이거 지금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관심이 쏠렸다. 지금 전국이 그동안에 사실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존리 선생님과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전파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똑똑해지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주식 하면서 알게 되고 미국 주식 지금 거래되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 사는 양도 지금 엄청난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그 미국 주식 다 달러 아니야. 그게 와가지고 외환 위기를 막아주고 그래. 예전에 금 모으기 운동 이런 거 같지. 이런 거는 해외 주식 모으기 운동을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위기가 오면 이렇게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야. 자본 생태가 되는 거야. 고립돼 있잖아? 발전할 수가 없는 거기는. 미국 시장이 이제 열렸고 사람들이 눈이 이제 트였어. 왜 미국은 분기 배당 해주고 이렇게 콩콜도 이렇게 성의 있게 해주고 이거 보고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실적 잘하는데 왜 꼬라박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재무제표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 재무제표 봤는데 왜 미국 회사는 버는 족족 다 배당해줘가지고 PBR 자체가 높아 없어. 회사에 돈이 없어. 주주들한테 다 배당해줬으니까. 왜 우리는 막 시가총액에 막 두 배 막 이 정도 현금 쌓아놨는데도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대주주는 거기도 말이야. 법카 쓰고, 그 집 아들은 엄카 앞카 쓰고, 법인카로 차 타고 다니고,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런 것들의 불합리함, 공매도의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지금 아이가 투자하기 좋다. 아직도 좋은 회사들이 많아. 사실 그때 내가 팔면서도 게임의 법칙으로 판 거야. 그날 실적 보고 산 형들 있잖아. 형들이 잘못한 게 없어. 형들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길거리 싸움 하는 데야. UFC가 아니야. 딱 심판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야. 딱 뒤돌아볼 때 짱돌로 그냥 막 뒤통수 때리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이런 데라고 여기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 나도 그 동네 가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막 글러브 끼고 막 이런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 호재는 중요한 거는 오늘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공매도 뭐 6개월이든 뭐 조금 연장이든 아니 뭐 한 두 달이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이 주식은 뭐냐면 중요한 게 내가 지금 고민해봤자 답 안 나오는 걸 갖다가 고민 열심히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뭐 6개월 밀렸다? 앞으로도 5, 6개월 뒤에 생각하면 돼. 그때까지는 편안한 거지. 이제 그건 없는 문제야. 오히려 가는 데 좋다. 차트 봐봐. 지금 딱 조정 딱 받고 지금 막 돈 막 올려오잖아. 보여 안 보여?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만의 시나리오 그려놓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빠지면 1400? 이번에 빠지면 뭐 1500?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거야. 이거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진다는 거 정도만 생각하고 그동안 공부해놓은 기업 있잖아. 그때 내가 이게 알토랑 같은 기업 게임의 법칙 때문에 판 거 있잖아. 그거 도로 살아야지. 사실 그것들이 가거든. 이미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들 바닥에 기는 것들 있잖아. 나도 그런 것도 조금씩 있는데 바닥에 기는 것들은 내년에 간다. 내년에 안 가면 어떻게 돼? 내후년에 똑똑하네. 내후년에 간다. 내후년까지 기다리면 돼. 내후년에 안 가면 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간다.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 앞에 뭐 미국 장이 좋고 뭐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냐 안 버냐야. 그거 그냥 뭐 사놓고 인디안 기후제 그냥 기다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삼성이니까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돈을 잘 버냐 안 버냐. 돈을 잘 벌고 있고 회사가 상황이 괜찮던지 아니면 돈을 좀 못 벌어도 그게 일시적이다. 우한 폐렴 때문에 일시적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계속 사면 돼. 몇 년간 사면 돼. 그러면 이제
내년 안 되면 내 후년 안 되면 그 후년 내일 아니면 하루 이틀 삼흘 사흘 나흘 기다리면 된다. 금리 어차피 없어. 은행보다 나서 그리고 배당 주잖아.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 돼. 이런 거 막 하지 마. 막 이런 거 영향 반 받으면 된다고. 남들 막 돈 버는 거 옆에서 지금 뭐 테마 터졌다 이거 으쌰으쌰 하는 거 쳐다보지 마. 그거 영향 받으면 내가 진다고 항상 얘기했잖아. 내가 어제 테슬라를 좀 줄였어. 애들도? 애들은 안 줄였어. 저튜브도 좀 줄이자. 왜 줄였냐. 어제 2100슬라까지 갔는데 그것도 줄이고 엔비디아도 줄였다. 왜냐면 분위기가 이러잖아? 지금 뭐 미국 방송하는 데 보면 테슬라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 지금 사는 거다. 내일 또 오는 거니까. 내가 좀 독립적이잖아.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지금 분위기가 막 다 그래. 그리고 어쨌든 올랐어. 미국 분위기가 내가 볼 때 한국 분위기야. 대중의 심리는 똑같아. 미국도 마찬가지야. 머스크 형도 자기 회사 보면서 이게 가격이 이거 벌어졌는데 엔비디아랑 내가 이렇게 내가 무식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어.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그 분야의 산업에 깊숙한 걸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인텔하고 엔비디아랑 이렇게 비교 시가총액하고 버는 돈하고 사업구조랑 이런 거를 비교해 봤는데 뭐 아무리 이게 그리고 컴퀄에서 얘기해 주거든. 왜 돈 벌었는지 게임 쪽에서 얘네가 이제 돈 많이 벌고 뭐 서버 쪽 어디는 안 좋았고 그걸 얘기를 해줘. 그걸 이해되거든 나는. 얘네가 뭘 파는지 아니까 그걸 뭘 준비하는지는 다 알잖아.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이해했어. 내가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정도면은 됐다. 그냥 테슬라는 그때 팔고 1000슬라 넘었을 때 팔고 다시 샀는데 170% 먹었다. 170% 거의 180% 170 몇 프로 먹었어. 그랬으면 됐어. 이게 왜 못 파냐면 15,000슬라 간다잖아. 지금 운영사에 막 캐시 언니 막 이런 사람들 세게 밀거든. 15,000 밀어. 2만도 뭐 있을 거야. 2만 간다 막 있을 거야. 계산법이 다 있어. 그냥 하진 않아. 근데 좋은 거 갖다가 다 넣는 거야. 그냥 좋은 거. 테슬라가 지구를 지배한 다음에 사람들 다 노예로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착취해서 2만 슬라 다 계산법이 다 있다니까. 엔비디아 뭐 퍼가 7,80 뭐 바이오 퍼지만 다 계산법이 있는 거야. 엔비디아가 기술적 우위가 있으니까 이 플랫폼 가지고 자율주행이든 비전 머신러닝이든 모든 칩을 엔비디아가 다 깔고 다 계산법이 있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나는 거기서 보는 거지. 얘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때까지 내가 한국에서 바이오 투자하면서 바보 취급을 많이 당했거든. 그런 적이 많아. 얘기하면 얘 뭘로 팔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알았어. 근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고 뭐 앞으로 미래 수익이 얼마고 애로를 얼마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이게 낙관적이라 생각해가지고 안 샀어. 주가 막 10배 막 오르는 거야. 아 겁나 못한다 그래서. 말도 안 돼. 나는 막 음식료 막 이런 거 들고 앉았는데 그건 이해가 되니까 10배 올랐어. 근데 그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그 회사가 앞으로 벌겠다는 이익이라든지 그 회사의 그 성장이 이렇게 됐게 안 됐게? 안 됐겠지. 된 회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다 망했어. 다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한 100개 회사 중에서 한 개 정도 그냥 그럭저럭 뭐 그냥 가는 거? 거의 대부분 그냥 저거 되겠어 했는데 안 되는데 주가는 막 10배, 20배 막 그렇게 올랐다니까. 그 사람들은 믿은 거지. 그 사람들은 믿었지. 나만 바보 된 거지. 믿는 척이라도 할 거. 반만 믿지, 반만. 믿는 척이라. 근데 내가, 난 어차피 뭐 음식료나 이런 거 조금 먹었는데 그런 거 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종교적인 그런 걸로 수익 내는 거를 갖다가 내가 부러워하겠어, 안 부러워하겠어? 부러운데 나. 부럽긴 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어. 그래, 맞아.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어. 인정할게. 근데 나는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할래. 내가 이해 안 되는 구간에 가잖아? 그럼 나는 매도를 하겠어. 모르겠어. 내 성격이야. 나도 내가 싫어. 나도 좀 남들 같았으면 으쌰으쌰 하면서 영차, 영차, 영차.
했으면 좋겠어요. 영, 자, 어? 가자! 하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 성격이. 나 처음에 비트코인도 5만원대, 6만원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막 해줬어. 근데 내가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걸 막 반론을 딱 했는데 내가 말하고도 너무 뿌듯한 거야.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투자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다 뛰어난 거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내가 책 꼭다고 갔을 때는 또 내가 또 맞췄지.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박살난다. 왜냐면 이게 보이잖아. 선물 그래서 등록돼가지고 이제 숏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여기는 이제 혹시 있으면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걸 아는 사람은 그때까지 들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랑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의미 없는 거야. 매일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나오고 어? 재벌가 딸내미랑 결혼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재벌 1세 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와. 내가 아니라는 거. 나는 솔잎만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크주를 봤을 때 원래 내가 배터리 데이 전날 달라서 배터리 전날 데이에 이제 그 9월인데 이제 CATL하고 인산철을 하냐 어? 노코발트를 가냐 뭐를 하냐 이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안 팔아.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이제 배터리 대회에서 뭔가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그 뭔가가 나올 거라 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할 가능성은 뭐다? 내가 볼 때는 없다. 그래서 배터리 데이 전에는 빠져나오면 되겠다 했는데 어제 갭으로 2100슬라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 조금 줄였다. 다 줄일 생각은 없어. 다 줄일 생각은 없는데 그냥 조금 줄였다. 많이 할 거야. 아니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없어. 이제 액분하고 하면은 하나씩 조금씩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좀 이해되는 데 있잖아. 돈 잘 벌고 그럼 또 테크주들이 있어. 그걸로 조금 또 옮겨놓고 내가 좋아하는 테크주들은 그 테크주가 아니야. 엄청 소외당했어. 돈도 잘 벌고 미국도 좀 그런 게 있더라. 미래에 대한 뭔가 그 기대감이 있으면은 착착하고 실제로 돈을 잘 버는데도 이게 좀 사람들 관심이 없으면 주가 눌려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미국은 괜찮아. 한국은 좀 속술인데 미국은 왜 괜찮은 줄 알아? 미국은? 너무 좋아. 내가 살 시간도 늘어지고 배당은 잘 주거든. 배당 꼬박꼬박 들어와. 지금 우리 그 친구들 배당 그거 지금 미국 주식 해놨는데 너무 행복해. 노후 대비가 이제 되는 거야. 다 미국에 이제 빌딩 산 느낌? 미국의 1등 기업들 산 느낌이야. 지금 은행에 돈 넣으면 미친이자. 지금 솔직히 계산 더 센 뺄셈. 주식은 기본은 더 센 뺄셈이야. 더 센 뺄셈을 가지고 답이 나왔으면 그대로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욕심에 눈이 가려서 더 센 뺄셈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 수익률 답 나오잖아. 부동산 수익이라는 건 뭐 내가 내 집이 있고 추가 주택이란 말이야. 그럼 추가 주택에 대한 그 수익률 말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안 되지. 망했지. 은행 망했지. 비트코인 뭐 말도 안 되지. 다 빼봐. 근데 주식에는 잘 고르면은 아주 훌륭해. 내가 볼 때는 배당 수익률에다가 자체 상승률까지 해가지고 1년에 10% 이상은 그냥 따박따박 줄 것들이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야. 걍! 사는 거야, 걍. 안 터지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입국지에서 테슬라 해가지고 더 먹어도 다행이지만 주식은 그거 안 터지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안 터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안 터졌어. 거의 내가 터진 적 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3월, 3월보다는 4월, 나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됐는데 그 결과가 내가 요새 그 곤란을 겪는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난 누구한테 연락을 할 때 내가 도와줄 게 없으면 절대 연락을 안 해. 근데 걔가 나를 도와줄 건 없어. 근데 나는 걔를 도와줄 게 있어. 확실히 도와줄 게 있어가지고 내가 카톡만 했어. 내가 아마 유튜브를 봤겠지?
어? 처음엔 아 그러세요 했다가 그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차단당한 것 같아. 지하 산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어? 나 좀 있으면 너보다 더 부자 될 테니까.